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사주 시즌 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 만나고 있는 순대겸엄 임서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소중한 제주의 가치를 알려주실 고재환 교수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환한 빛을 주는 아나아나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아나 장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멀리서 오셨죠? 우리 인사해 주세요. 네, 미국에서 온 류시하나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고재환 교수님은 또 라디오를 통해서 제주 MBC와 인연을 맺고 이 제주어 속담, 그 속담 안에 담겨 있는 제주인의 지혜, 제주인의 삶을 또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자, 오늘은 그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우리 교수님과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씩 제주어 속담 중에 아시는 거 있으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는 어떤 제주 속담 알고 있어요? 뭐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좀 뭐 몇 번 본 것 같아서 그냥 궁금점도 풀고 싶어서요. 그 웃음꽝 그 울음 뭐라고 하죠? 그 울음은 두 가신다? 아, 그러니까 우리 조는 이 웃음광 울음은 두 가신다. 네. 아, 이 속담을 또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네네. 오늘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이 웃음광 울음은 두 가신다, 이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속담입니까? 네, 이게 참 재미있죠.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 웃음 끝에 어린애도 너무 웃다가 나중엔 울어버려요. 너무 즐거움이 크게 달라면 울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말은 희로애락은 인생살이에서 필수적인 거다 하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네네. 이거와 꼭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예. 서양의 어느 철학자가 웃음과 눈물은 시계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웃음과 눈물은 그러니까 시계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 이처럼 웃음과 즐거움은 항시 공존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좀 코믹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슬프다고 해서 너무 절망만 할 일도 아니고 또 너무 좋은 일이 왔다고 해서 너무 또 자만만 할 일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담긴 속담이었고. 이 속담 처음 들어봅니다. 그 변종수 씨는 그 어떤 제주어 속담? 나는 이 말이 여산둥이 망한다. 여산쟁이 망한다. 나는 여산둥이 망한다 영화 알아보시는데 여기는 여산쟁이 망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짚으면은 속담이 그 내용과 상당히 이루어지는 경과가 꼭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속담은 그 사회의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주는 생활훈이거든요. 이건 바로 그와 연결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미래를 예측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자, 우리 그 장인정 아나운서도 네. 그 속담, 제주어 속담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속담? 저도 궁금하세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들어봤던 것 중에 동네 신방 안 알아준다? 이런 말을 들어. 그리고 동네 신방이라는 말도 굉장히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게 뭔지 궁금해요. 요 신방이란 말은 이거 제주 사투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어입니다. 고어. 옛 문헌에 보면은 신방 굿을 즐길세 하는 그런 문투가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방은 굿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신방은 무속신앙을 주도하는 사제인 소위 무당. 이게 제주에는 신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동네 신방은 같이 어울려 사니까 너무 잘 알면은 단점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 아. 사람이 심리는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 쪽을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잘 친숙한 사이에 얕은 것까지 전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에 신통치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멀리 있거나 영원 사람은 대단히 막 잘나는 거 담고 가까이이신 사람은 조금 예. 내밀이기도 하고 예. 아 그런 게 또 이 동네 그러니까 신방 안 알아준다. 단,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것을 더 잘 알게 된다. 더 강조한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네 신방. 아, 또 신방이 이게 무당의 그냥 막연한 제주어가 아니라 고어가 그대로 제주어로 이어진 거라는 걸 여러분들 오늘도 또 한번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 그게 요즘에 이 속담이 막 가슴에 와 다음 수다게 놈광 신백은 하고 개시밀랑 말라. 이 속담은 어떤 의미를 가진 속담인가? 네. 요 신백이란 말은 경쟁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개심한다라는 말은 시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시기. 그러니까 남에게 경쟁을 하더라도 자기보다 잘하면은 내려끊어서 해코지하고 못되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역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라고 한다거나 예? 이런 얘기들이 따지고 보면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은 그걸 환영하고 갈채를 보내지는 않고 오히려 나쁘게 생각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심리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예. 것을 꼬집는 그런 걸 빗대는 속담입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저 저녁에 집에 강 이 농강 신백은 하고 개시밀락 말라 이걸 써은에 붙이제 냄수다게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정말 서로가 서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 또 그 다음에 이 속담을 또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지금 뭐 라디오 들으시면서 지금 계셔가지고 요거 하나 가볼까요? 나 그냥 바로 생각난 건데 보라색 거. 아, 그걸로? 네. 좋습니다. 놀이 또려난 막댕이 3년 우려먹나. 이건 무슨 말이고? 놀이 또려난 막댕이 3년 우려먹나. 놀이 때렸던 막댕이 3년 우려먹나. 예. 노루는 너무 발이 빠르고 해서 사람이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사람이 목둥이로 때려서 잡을 수 된다면은 그건 참 기괴한 일이죠. 걔가 아주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걔가 그 귀한 것은 오래 두고 자랑하고 우려먹는 거지. 야. 이거 내 이 목둥이로 노루 잡아먹었어. 아, 요즘 말하는 그거구나.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 자기 장점인 것, 특색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남에게 자랑을 하는 거. 그것도 두고두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란다가리, 보란다가리. 상을 받으면은 나 이런 상 받았어. 이제 두고두고 얘기를 한다거나. 한 20년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런 그 속담들. 사실 우리 제주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이 제주어 속담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 역시 또 이 선조들의 지혜, 이 삶의 교훈이라는 건 결국에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연륜에서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속담들 그 배워봤는데 우리 그 어땠는지 우리 전 웃음과 울음은 두 가지인다 이 속담이 정확히 알고 나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그 약간 세용지마하고 비슷한 느낌 그냥 인생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런 것도 있는 것 닮아에 많이 아람신게 우리 좀 발전하고 있어 이제 한국 사람 다 되신 그래서 자. 정말로 인생에는 그냥 뭐 웃다가 울다가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와. 그렇다 자 좋습니다 네. 우리 그 장인정 아나운서 네. 동네 신방 안 알아줘 너 동네 신방도 이제 좀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 제주 속담을 통해서 오늘 생각했는지요? 약간 인간관계에 대해서 요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약간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적당하게 선을 지킬 때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깝다고 우리가 단점을 봤다고 해서 너무 그 단점만 또 집중해서 보기보다 그래도 장점도 네. 많을 테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줄 맞아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어 속담으로 함께 오늘 써바사주 고랑몰라 시간 함께 해봤는데 오늘도 역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 제주어 속담을 들으니까 막 재밌으면서도 정말 배울 게 많네요. 오늘 제주어 속담 배우신 거 친구들한테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면 더 재밌습니다. 자 고랑몰라 써바사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